Hi, everyone. I'm Olaf, and I like warm hugs. 네, 양심이 씨입니다. 아, 우리 오늘은요, 겨울왕국 올라프의 명대사 I like warm hugs. 저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 참 좋아해요. 라는 그 허그 있죠. 포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자주 쓰는지 모르겠지만 서양 애들은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자주 쓸 수 있는 표현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말로는 표현이 안 돼서요. 경상도는 있거든요. 근데 서울에는 있는 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의 본거지인 경상도 표현을 써봤습니다. 남자들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한번 와봐라. 근데 좀 알아보자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면 좀 안기봐라. 이래 한번 안기봐라.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한번 안겨봐라. 허그 쓰겠죠? 근데 이때는 통으로 배워주셔야 되는 표현이에요. 서양 애들 되게 잘 쓰죠. 그래서 왜 싸나이들끼리 한번 확 끌어안아줄 때 그때 일로 와봐라. Give me a hug. 한번 안기봐라. Give me a hug. Give me a hug. 하시면 돼요. 혹은 엄마가 애기한테 쓰기도 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 좀 안아줘. 이렇게 얘기할 때 Give me a hug.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표현입니다. 두 번째 표현은요. 우리 뭐 핀터레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미지, 페이스북 같은데 이미지로 자주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귀여운 강아지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좀 안아줄래요? 라는 애처럼 표정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 좀 안아주면 안 돼요? 뭐 이런 거예요. 좀 안아주면 안 돼요. 제가 애교가 좀. 저 좀 안아주면 안 돼요?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면 뭐뭐 해줄래요? 부탁이죠. 부탁은 어떻게 해요? Can you? 안아줄래요? Hug me. Can you hug me? 하시면 저 좀 안아줄래요? 이거예요.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? 빈도로 칠 것 같으면 위에 거 give me a hug.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Can you hug me? 이거는 좀 그냥 눈빛으로 말할 때 있죠. 이런 이게 안 되네. 어쨌든 간에 안아줄래요? Can you hug me? 이런 겁니다. 또 경상도 사람이 그닥 애교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한번 안겨봐라. 어떤 거라고요? Give me a hug. 일로 와, 일로 와. 한번 와봐. 쫙 안아줄 때 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. Can you hug me? 저 좀 안아줄래요? 동물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고요. 두 표현들을 알아놓으시면 평소에 이 들어간 이 허그라든가 이 자리에다가 다른 걸 넣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뽀뽀 할 때 있죠. 그때 Give me a kiss. 엄마 여기 뽀뽀 혹은 자기야 나 여기 뽀뽀 이럴 때 give me a kiss 하시면 돼요. 혹은 give me high five. 한번 읽어줘. give me high five. 이렇게 치는 거. 그럴 때 쓸 수도 있습니다. 되게 유용한 표현이죠. 그리고 can you help me? can you kiss me? 저한테 뽀뽀해 주실래요? 이럴 때 쓸 수도 있는 거고. 이건 조금 끈적하긴 해요. can you kiss me? 이런 건 좀. anyway. 자, 어쨌든 간에 여러분, 올라프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I like warm hugs의 주인공, 올라프의 명대사 그걸 통해서 give me a hug 그리고 can you hug me 살펴봤습니다. Bye!